12월 연말 집에서 홈파티. 홈파티. 교촌 허니콤보 치킨 시리즈 닭봉. 맛있겠다. 프라이드 치킨.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닭봉 허니콤보. 허니콤보 교촌 허니콤보 닭봉 시리즈. 프라이드 치킨 양념 치킨 교촌 허니콤보 닭봉 시리즈. 허니콤보 레드 시리즈 매운맛 닭봉. 닭 치킨 닭 치킨 닭은 들고 뜯어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옥수수 콘 옥수수 사나다 짠. 감자칩 포테이토 프렌치 프라이 케첩을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칩 옥수수 콘 샐러드. 귀엽네요.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하고요. 흰색이 보이게 해가지고 세모 접기를 두 번 접어주세요. 세모 접기. 세모 접기. 세모 모양이라서 세모 접기예요. 펴가지고 또 돌려가지고 또 다른 쪽으로 또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가지고 돌려서 엄마 후라이드 치킨 닭이 움직이네요. 그 다음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제는 색이 보이게 돌려가지고 네모 접기 안 접은 부분 여기 안 접은 부분에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은 다 접었어요. 펴가지고 색이 보이게 하고 가운데를 뽁 해가지고 뾰족하게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양쪽 여기 들어간 쪽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안쪽으로 접으면 세모 뒤쪽도 이렇게 눌러가지고 세모 주머니 삼각 주머니를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삼각 주머니를 접었으면 이 뾰족한 부분이 두 장씩 이렇게 두 장씩 있어요. 이쪽 한 장을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와서 세모를 접어주고요. 세모 그 다음에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가지고 이쪽 똑같이 이쪽 첫 번째 한 장을 이 뾰족한 부분을 이 뾰족한 대로 가지고 와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그때 이번에는 이쪽도 양쪽 다 세모를 접어줄게요. 이렇게 접었으면 방구 이모의 치킨 종이 접기 방법을 이제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했으면 이게 닭봉의 손잡이가 될 거예요. 봉의 손잡이.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고기, 닭고기의 동그란 입체 부분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됐으면 우선 이쪽 돌려가지고 처음에 하나를 접었던 곳. 이곳 이제 풍선 접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세모를 한번 접고요. 세모,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여기 이 부분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뾰족한 부분을 잡고 이렇게 여기에 맞춰가지고 작은 세모를 접은 다음에 이렇게 꺾어서 이 작은 세모를 이 안으로 넣을 거예요. 풍선 접기 완성. 치킨 종이 접기는 이쪽 한쪽만 접었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가지고 이제 풍선 접기, 치킨 풍선 접기는 양쪽 다 접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세모를 우선 만들고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세모를 만들고 양 끝에 양쪽 옆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와서 풍선 접기 하려고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에 양쪽. 이 양쪽을, 이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에 맞춰가지고 여기 세모 작은 거 하나 만들고 동시에 이쪽도 같이 할게요. 이 뾰족한 부분을 여기 안쪽으로 넣는 곳에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작은 세모를 두 개 만들어서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우선 이렇게 접어주고 접어서 이 부분을 이 사이 풍선 접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것도 이 작은 세모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풍선 접기. 방구 이모의 치킨 종이 접기, 풍선 종이 접기. 이쪽은 양쪽 다 하는 거고, 뒤쪽은 한 군데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치킨의 봉이 될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뒤로 돌려서 한 군데 있는 쪽, 여기 중심선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또 한 번, 왼쪽으로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 접는 선을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닭봉의 손잡이가 되는 이 부분 밑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풍선 부분에 살살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풍선 부분을 살짝 이렇게 펴주세요. 이때 너무 재밌어요. 풍선을 피는 거예요. 우선 하나를 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었던 손잡이 끝에 이 세모 부분을 세모를 작은 세모를 살짝 접은 다음에 작은 세모 이 부분을 이렇게 대충 꼬깃꼬깃 손잡이 닭봉의 손잡이를 만들고 대충 그 다음에 다시 손가락을 여기 풍선에다 넣어가지고 풍선을 부풀려 주세요. 이쪽도 이렇게 부풀리는 거예요. 부풀렸다 공처럼 이렇게 부풀려 주세요. 치킨의 고기 살 부분 풍선 치킨 이렇게 부풀어졌으면 손가락을 빼고 여기 나머지 치킨의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꾸깃꾸깃 해가지고 이렇게 풍선 치킨 닭봉 완성. 자, 그러면 너무 맛있게 생겼네요. 양념 치킨. 12월 연말 집에서 홈파티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접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